네 줄은 이렇게 높은 염라 대왕줄이다. 뭐 그런 신을 나는 이렇게 바로 직통을 하고 있고 당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몇 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선생님 법 정보를 통해서 인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딱 결정은 아는데 아, 정말 저쪽에서는 저희 높다 그러니 저 사람이 우리 서인한테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봐봐요. 천신 줄 아닌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천신 줄이 아닌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는데 네. 지금 현재는 내가 천신하고 같이 놀 수 있냐라는 거지. 같이 맞대항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그 전자 밥통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220볼트예요. 말하자면 이게 100볼트거든요. 100볼트인데 뭐 220 뭐 이렇게 가는 요거는 뭐 이게 볼트 수가 밑에란 말이야. 그럼 나는 그 볼트 수에 꼽아가지고 나는 전기를 좀 쓰는 편인데. 천신은 어떤 질량이냐 하면 220볼트 질량이 아니고 1000볼트예요. 제일 밑에가 1000볼트가 니한테 바로 같이 줄을 꼽아버리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타겠죠. 타기만 해? 1000볼트인데? 고형국이란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너희들한테 나는 천신줄이고 너는 조상줄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신에 가면 옥광상제 모순상제 뭐 이렇게 천신이라 갈까 인가배. 그럼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지는 우리하고 놀면 안 돼요. 천신이 와가지고 왜 조상들하고 놀아. 이게 뭐냐면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우리가 사는 게 네가 사적으로 살잖아. 그럼 똑같은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공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의 힘이 크겠어요? 사인의 힘이 크겠어요? 공인. 그럼 공인이 나서면 그지? 그러면 사인들은 공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공인이 나서면 사인들은 공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공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공신이 와요. 네 삶이 공인으로 살면 네네. 공신이 온다니까. 네. 이거는 의심 안 해도 돼. 내가 소인배면 대인은 못 내리서거든요. 사인과 공인은 소인배 대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인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소인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인으로 사는 이 사람한테는 신이 와도 큰 신이 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소인배로 사는 놈이 나는 옥황상제줄이라 그러고 대인줄이라 그러면 너가 대인줄 나도 있다. 근데 못 내렸었지. 내가 지금 소인배라서. 근데 당신은 소인배냐 대인이냐 물어봐. 우리가 이래 볼 때 살아나가는 길을 보니까 대인도 아니잖아. 그런데 천신줄로 지금 네가 산다고? 지금 우리 이런 걸 기본적인 거를 너희들이 신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 몰라서 당하는 거잖아. 모르는 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당해. 그걸 가지고 근데 모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알면 네 혼자 잘 놀아 그러는데 아, 천신이 여기 와서 왜 노노 지랄아 천신이 저 근데 그쪽 줄인데 왜 여기 와서 놀아 글로 가락하지 우리가 약하니까 니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하면 누구한테도 당한다, 얘들아.
배우고 갖추어서 너희들 힘을 키워라. 알아야지 누구한테 안 당하지. 그걸 내가 지금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뭐든지 물으면 알려 줄 테니까 그런 걸 배워서 이제 너희들이 약하게 살지 말라는 건데, 약하면 어디 당해도 다 당해요. 응. 뭐지? 어이 뭐 사기꾼이 왔어. 사기꾼이 그러면 재주가 좋은 놈이잖아. 그럼 우리가 재주가 약해. 고는 사기치는 고는 재주가 약하단 말이야. 근데 사기꾼이 왔어. 와가지고 내를 살살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해갖고 살 이렇게 하니까 내한테 딸려오잖아. 응? 그러면 저쪽은 지금 이 분야에 약하거든요. 그렇게 요 분야를 싹 이래갖고 딸리 와가지고 지한테 가지고 있는 돈도 1,000만 원도 내놓고 이래갖고 내가 또 잘 쓴다고 이제. 어? 어, 그러면, 어, 사기치는 힘, 사기력, 그지? 요 힘이 있으니까 저쪽은 그 힘이 없으니까 살살 당해가지고 내한테 물질을 이동시키거든, 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그럼 내가 홀딱 다 쓰는 거지. 양육강식이 요런 거거든요. 인간한테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내한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힘이 약한 거를 이거를 움직이려고 들면 움직이진다 이 말이야. 이게. 어, 거기 사기력, 력은 힘이잖아. 그지? 어,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약하면 당해야 되잖아. 근데 이 세상을 모르면 무엇이든 내가 누구한테도 당할 수 있고, 누가 신들을 모르니까 신을 갖다가 빈자를 해갖고 내한테 다가오니까 사기로 걸리는 거라. 사기. 아, 이거는 바른 전기가 아니고 사기다 이 말이야. 바른 길이 아니고 사적인 길로 내를 꽂히니까 엮여가가지고 그 사람의 위를 점하는 거야. 위력이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어. 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지식을 갖추려 그러면 지식 중에서도 신의 지식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신의 지식은 너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렇게 신기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홀딱 당하는 거야 이제. 왜 신기가 있으니까 내가 신기를 갖고 이렇다 하니까 다 딸려왔잖아. 그래갖고 조직도 만들어갖고 너 힘 내가 다 빼갖고 내가 써버리고 너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맨날 그런 거잖아. 신을 모르면 신에 대해서 힘을 갖고 내한테 이야기하면 당한다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힘도 알아야 돼요. 어? 그래 신발 갖고 우리한테 흔들어도 우리가 안 당하지. 아이고 잘한다. 네 신이 그렇게 우수하면 니나 잘 살아 인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내하고 연결이 안 될 낀데.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 그럴라나 그럴라나 이렇게 사니까 네가 지금 약하니까 이제 밥이 되는 거라.